What are you doing there, 3PO? Taking one last look at my friends.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혁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해외보다 다소 늦게 국내에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편을 리뷰하고자 합니다만 이번 리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스타워즈 팬으로서 이번 스타워즈 라오스의 특이점과 핵심을 짚으면서 내용 스포는 없는 포스맛, 이어질 둘째는 이 영화의 각 장면별로 분석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다크사이드 맛,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한국 개봉 이전에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가 어떤지를 물어오셨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스타워즈 라오스, 아니 사실은 라오펠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려 42년이 넘도록 명맥을 이어온 장대한 사가이자 스페이스 오페라, SF 장르의 정복자 등 이 영화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조차 이젠 좀 그렇죠. 영화 프랜차이즈이자 브랜드로서 이토록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시리즈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작치고는 평점이 좀 심각하죠. 스타워즈 라오스는 현재 영상 대본 작성 시점 기준으로 메타스코어는 54점, 썩토에서는 54%, 시네마스코어에서는 B+를 받았습니다. 이건 역대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는 최하점인데요. 이런 점수를 두고 단순히 팬과 평론가의 평이 갈린다고만 보기엔 좀 다층적이고 극단적이죠. 이 영화의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총 2억 불이 들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만 4억 6천만 불, 월드와이드에서는 9억 3,6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죠. 고로 제작비는 완전히 회수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떼돈을 벌고 있죠. 사실 이런 점은 전작인 라스트 제다이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이유에선지 점수는 낮지만 성공을 합니다. 왜일까요? 스타워즈잖아요. 우리는 이 영화의 찬란했던 과거에 속박되어 알면서도 속는 걸까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이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축제인 걸까요? 이 영화의 목적은 당연히 고도의 광범위한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겠죠. 그러나 영화 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쟁을 끝내는 것. 둘째, 모두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 셋째, 우리가 그들과 재회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팬들의 엇갈린 마음의 균형 역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영화는 몇 가지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있죠. 일단 광속 돌파 같은 급전개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포스의 각성과 마지막 제다이의 복선을 완전히 회수하고 그 이전 6부작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42년간에 펼쳐놓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 이 영화의 템포는 전례 없이 역대급으로 빠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편까지 벌려놨던 뒤죽박죽한 느낌을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끝내겠다는 일념이 영화 내내 느껴져요. 이런 급진적인 전개감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영화에는 공백감이 전혀 없죠. 그 밀도가 좋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요. 밀레니엄 팔콘이 추격전에 돌입을 하는데 앞에 놓인 빙벽을 뚫을 수 있는지 포가 추이한테 물어보고 곧바로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광속돌파를 해버리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이 광속돌파가 되어버릴 줄은요. 이런 빠른 템포 탓에 뭔가 중량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건 이 영화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4의 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만나게 되고 재미있는 외계인의 축제가 등장하며 출생의 비밀이 있고 공중전에 이어 승리에 도달하죠. 이 방식은 무난함과 동시에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두 편의 전작들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뭐 이제 마음을 고쳐먹기에는 좀 늦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솔직히 쌍제이 감독이 수완가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오마주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캐릭터들을 다수 부활시켜서 대단원의 마무리를 맞는 등 이런 엄청나게 장대한 내용을 142분 안에 정리해버린 건 놀라운 실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루카스와의 비교 역시 쌍제이에겐 숙명이고 루카스가 돌아올 수 없는 것도 우리에게 닥친 숙명이죠. 추가로 캐리 피셔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남겨진 영상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한 점 역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라오스는 과거의 스타워즈 코어 팬들을 무척이나 의식하고 있는데요. 레아 공주와 루크의 과거 장면은 물론이고 한 솔로의 랜도 칼리시안까지 나옵니다. 피는 아주 든든하게 성장을 했고요.
코와의 케미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담당하는 유머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로즈의 분량은 상당수 격하되어 있습니다. 로즈보다 되려 캐리 피셔의 딸인 빌리러드의 비중이 더 돋보일 정도죠. 아까 언급했지만 캐리 피셔의 출연 장면은 정말 심금을 울리는데요. 어떻게든 남아있는 컷에 라이팅을 더해서 주요 장면들을 살려냈다고 하고요. C-3PO가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 또한 가슴이 짠합니다. 특히 C-3PO를 연기한 앤소니 다니엘스는 1977년부터 한 작품도 빼놓지 않고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을 떠난 한솔로나 루크 스카이워커 등 망령들이 다수 등장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산자와 죽은자의 총출동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심지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우주선들까지 그런데요. 엑스윙에다가 스타 디스트로이어까지 나오죠. 엄청난 물량 공세가 펼쳐지니까요. 각 장면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는 그동안 모든 스타워즈를 통틀어 유머가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요. 빠른 전개와 수습 등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영화에 그나마 숨통이 있다면 캐릭터들이 주는 유머러스한 요소들입니다. 생각보다 빈번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짠한 장면도 많은데요. 어찌되었건 마지막이기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이 존재하는 것이죠. 스타워즈 라오스는 현대의 영화 촬영 기술의 집대성 그 자체입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 행성의 표면이나 지형들, 다양한 크리처들, 액션 장면과 추격 장면 등에서 실로 완벽한 특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실제로 있는 것 자체를 비추는 듯한 시각적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초반의 포드 추격전 이후로부터는 어둡거나 푸른 톤의 화면이 다소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스케일이나 영상미만으로도요. 돈을 지불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워즈의 또 다른 주역은 역시 음악이겠죠. 제작사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고 주역 배우가 바뀌어도 음악만은 변함없이 같은 폼을 유지해오고 있죠. 이번 라오스는 스타워즈의 음악을 지금까지 맡아온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은퇴작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스타워즈 음악을 극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엑스윙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제국의 역습에서 요다가 비슷한 장면을 연출했을 때와 같은 BGM을 쓰고 있고요. 악곡의 구성은 그동안의 스타워즈의 포맷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으로 스케이프를 만들고 혼으로 흐름을 만들죠. 각 장면의 테마들에는 그동안 우리가 스타워즈의 전작들 속 여러 장면의 유전자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선율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레이와 렌 간의 케미와 라이트사이드와 다크사이드 사이에서 흔들리는 긴장감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캐릭터는 아주 잘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레이의 능력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는데 날아오르는 거대한 우주선을 멈추거나 마음을 조정하기도 하고 공중을 부양하는 것도 예산일입니다. 레는 토스 대결을 대등하게 펼치기는 하나 레이보다 결단코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부터 이 둘의 대결 구도를 탄탄하게 그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초반부터 레이는 영화 내내 긴장을 하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렌은 지나치게 차분하고 침착하죠. 레이가 렌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기 힘든 점은 이해가 되지만요.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제다이로서의 품격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래서야 레이가 정말 포스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레이가 다른 제다이들처럼 훈련으로 그 지점에 올랐다기보다는 마치 없던 힘을 갖게 되어서 폭주하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작 두 편을 보고 난 좌절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스타워즈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고와 최악 사이에 있는 듯한 이런 평점이 온갖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야 물론 있죠. 그런데 어딘가 납득할 수 없는 전개와 뜻밖의 놀라운 결말에 거부감 역시 드는 것이죠. 최근에 스타워즈 3부작을 보면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나름 혁신을 보여주려고 했고 어떤 팬들은 전작 두 편을 엄청나게 싫어하기도 하죠. 또 어떤 팬들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스타워즈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온 축제인 것이죠. 이토록 관객이 영화의 일부가 되는 영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더라도 팬들은 결말을 지켜보겠죠. 실로 40년이 넘는 우주적인 낭만이었으니까요. 이 영화가 결말을 위한 결말 같은 미봉책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자가 제게 스타워즈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겠습니다. 스타워즈 라오스의 제작진은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42년간 명맥을 이어온 전례가 없는 시리즈의 최종 답변을 스크린에 펼쳤습니다. 여전히 전세계 팬들은 각자 다른 감상을 쏟아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스카이워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번 포스만 리뷰는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가 느낀 점을 소상껏 담으려고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곧 이어질 다크사이드 편에서는 진정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답변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각 장면들의 특이점과 문제점들, 과연 포스의 균형이 잘 잡힌 결말이었는지를 깊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팬이 아니더라도 전작들을 봤다면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스타워즈와 이 세계관의 결말이 갖고 있는 의미이지 이 영화 자체가 확고하게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모두가 아는 캐릭터고 모두가 아는 설정입니다. 마치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은 정말 즐거웠지만 결말인 엔딩에서 갸우뚱해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느라 못 깨고 있던 폴른 오더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